출발하십시오. 주행 시험을 시작합니다. 멘트가 뜨면요. 브레이크 밟고 시동 걸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차 브레이크 내리시고, 그 다음에 좌측 깜빡이 켜시고, 시험장에서 출발하니까 기어 미리 넣지 마시고, 지금 비가 많이 오죠? 와이퍼도 켜주시고, 좌우 안전 확인하시고, 기어 넣고, 한 번 더 좌우 안전 확인하고 출발합니다. 자, 출발해서 5m 가면 깜빡이 꺼주시고요. 이때 다시 좌측 깜빡이 켜야 되는지 한번 물어보시고, 안 켜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잘못 켜면 감점 먹으니까. 자, 우측에 지나가는 차 주의하면서, 자, 1차로로 들어오자마자 우측 깜빡이 켜시고, 자, 오른쪽 안전 확인하고, 진로 변경. 깜빡이 껐다 다시 켜시고, 적색점멸이죠. 일시 정지. 중립 안 넣어도 됩니다. 좌우 확인하고 출발. 여기 사람이 건너면 뭐 중립 넣어야 되겠죠, 그죠? 네. 자, 건네려는 보행자 있는지 확인하고, 자, 왼쪽 안전 확인하고, 자, 오른쪽 포켓차로 들어가서 좌측 깜빡이 켜고, 왼쪽 안전 확인하고, 네, 진로 변경. 자, 다시 이제 우회전이니까 우측 깜빡이 켜고. 자, 횡단보도에 사람 없죠? 자, 사람 있으면 정지해야 됩니다. 오른쪽 끝으로 들어가고, 자, 이제 좌측 깜빡이 켜시고 30m 주행하면 왼쪽 안전 확인하고 진로 변경. 꼭 30m 이상 주행을 하셔야 됩니다. 깜빡이 끄시고, 자, 한 칸 더 바꿀게요. 좌측 깜빡이 켜고, 자, 왼쪽 안전 확인하고 30m 주행 충분히 했으면 왼쪽으로 진로 변경. 끄시고. 여기는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70만 안 넘으시면 되고요. 지시속도 여기서 나올 수도 있고, 다른 데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횡단보도 아직 초록불이니까 신호 안 바뀌겠네요. 네. 500m 좌회전. 300m 좌회전. 150m 좌회전. 좌측 깜빡이 켜시고. 자, 중립. 기어 놓고 앞차 움직이면 좌회전 들어가는 거 확인하고요. 자, 여기 제한 속도 30km 구간. 생활도로라서 40km까지는 괜찮을 거예요. 한번 꼭 좀 시험 전에 확인하십시오. 자, 300m 우회전 나왔었고, 자, 어리보호 아닙니다. 자, 진로변경 하지 마세요. 불법 주정차 때문에 안 됩니다. 자, 150.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중립. 자, 기어 놓고 브레이크 떼고. 자, 두 번 켜야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안전 확인하고. 우선, 껐다가 다시 우측 깜빡이. 횡단보 초록불이네요. 사람 있나 보시고. 자, 정전 빨간불 바뀌었고 출발. 네. 자, 30m 가시고 왼쪽 진로 변경. 그리고 깜빡이 껐다가 다시 좌측 깜빡이 켜고, 또 30m 진행하고 또 왼쪽 보고 진로 변경. 왜 1차로까지 옮겼냐면, 저 앞에서 회전교차로에서 유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멈추면 중립. 회전교차로가 아니라 저 앞에서 유턴을 해야 되네요. 그냥 유턴. 회전교차로까지 안 갑니다. 자, 기어 놓고 출발. 자, 500m 유턴.
여긴 제한속도 50km 구간, 네, 속도에 주의하십시오. 깜빡이 미리 켜시고, 자, 브레이크 속도 줄이시고, 깜빡이 껐다 다시 켜고 유턴 신호. 여기는 상시 유턴 좌회전 신호죠. 돈데 돌아댑니다. 자, 오른쪽 3차로로 들어가시고, 불법 주차인데 바로 좌측 깜빡이 켜시고, 왼쪽 보시고, 끄시고. 멈추면, 네, 중립. 항상 출발할 때는 좌우 확인하고 출발하십시오. 저런 식으로 오른쪽 차가 갑자기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동시 출발했을 때. 기어 넣으시고 출발. 약 500m 앞 우회전입니다. 자, 앞에 500m에서 우회전. 저기가 도로가, 예, 약간 바뀌었습니다. 좌회전 같은 직진으로 바뀌었어요. 좌회전 같은 것 같은 직진. 그래서 하살표 때 진행하시면 되고요. 좌측 깜빡이는 안 켜도 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좌측 깜빡이 켜야 되는지 안 켜야 되는지 꼭 한번 확인하십시오. 지금은 좌회전이 아닙니다, 이거. 자, 돌자마자 2차로 들어가면서 바로 우측 깜빡이 켜셔야 돼요. 자, 우측 깜빡이 켜고 30m 진행 오른쪽 보고 진로 변경. 여기가 가장 까다로운 구간입니다. 깜빡이 껐다가 다시 우측 깜빡이. 자, 오른쪽 오토바이 없죠? 여기 진로 변경. 껐다가 다시 우측 깜빡이, 우회전 깜빡이입니다. 늦게 키시면 감점 먹어요. 횡단보도 사람 없죠? 네. 자, 왼쪽 안전하긴. 네. 예, 진로 변경. 여기서 지속도 나올 수 있어요. 예, 좌측 깜빡이 켜고 30m를 주행해야 됩니다. 여기는 제한속도 60km 구간. 자, 왼쪽 보시고 진로 변경. 그리고 깜빡이 껐다가 다시 좌측 깜빡이 켜시고 또 30m 진로 변경 보시고 진로 변경. 깜빡이 좀 있다가 끄시고. 신호 바뀔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면서 갑니다. 자, 브레이크. 멈추면 중립. 자, 기어 놓고 출발. 좌우 확인하면서. 자, 500m 유턴. 300m 유턴. 이쪽으로 왼쪽으로 빠지면 안 됩니다, 지금. 자, 깜빡이 미리 켜고요.
깜빡이 껐다가 다시 켜시고 전방에 상시유턴입니다. 차가 안 올 때 돌 수 있어요. 자, 중립 넣고 기다립니다. 초록불이라도 돌 수는 있는데 차가 안 올 때만. 네. 현장 사고 위험은 실격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자랄 때 도십시오. 자, 기어 넣고 좌회전 들어왔죠? 그럼 차 안 오죠? 핸들 다 돌리고. 보건력은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고. 보건력 써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자, 500m 우회전. 자, 유턴하실 때 방금 보건력을 보셨는데 이 보건력을 잘못 쓰면 실격될 수 있어요. 자신 없으면 그냥 돌리세요. 멈추면 중립. 여기가 이제 횡단보도가 지금 초록불이 들어왔어요. 살아 건너로 보이죠? 그러니까 뒤늦게 건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 버스 때문에 지금 시야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버스 움직이는 거 보고 출발하십시오. 무지개 출발해서 사람 나오면 실격돼 버리니까. 자, 기어놓고 움직이죠? 이제 출발. 우측 깜빡이 켜시고 자, 사람 없죠? 여기서 바로 이제 왼쪽 깜빡이 켜고 하나 껐다가 다시 켜고 왼쪽 보고 자, 황색 전멸. 자, 왼쪽 보시고 네. 다시 우측 깜빡이 바로 켜고 안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독관 지시에 따라서 네, 정지 파킹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시동 끄면 시험이 끝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잘 참고하셔가지고 한 번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아자아자 화이팅!